마켓스핀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에 참 계산할 게 많습니다. 오늘 오후장 보니까 여전히 대형 반도체, 이 투톱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주는 선방하고 있는데 이 시장 좀 어떻게 관전 포인트를 세워봐야 될지 의견 주십시오.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좋다 말았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미 증시, 다시 말해서 미 3대 지수 모두 다, 그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다, 자, 우리 오늘 월요일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흐름은 대부분이 주말장에 반도체 소부장,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 반도체의 흐름이 오늘 아주 긍정적으로 아침 일찍 시작되었으나 역시나 대한민국 시장은요, 문 열고 들어와서 9시에서 9시, 길게는 15분, 9시 10분 정도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역시 쫙 바뀐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상해까지도 휴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인해 가지고 휴장이죠. 그만큼 거래 대금이 급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우리 주식 시장에서의 격언 중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는 호재입니다. 반대로 글로벌 증시의 휴장이 많은 시기에는 국내 증시는 조금은 좀 악재성의 이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대외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휴장이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주 5일에 이 주봉이 하나 나온다면 그 5개의 일봉에서 1개가 빠지게 되면 포지션 자체가 빨리 아니면 거래 대금이 급감할 수 있는 주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 딱 9시 5분에서 20분 사이에 어느 정도 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많다라는 것은 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포와 주도주가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그 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철저하게 들어오고 반면에 그에 관련돼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주도주인 반도체 소부장에서 물량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갭상승 음봉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섹터에서 개파락의 양봉에 저가 매수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오늘 이번 주는 월요일장부터 포지션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과 틀린 이 섹터에서 여러분들 전략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장에서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현재 시간 1시 10분 현재 시간대 징검다리 시간대 여러분들 오후장 전략뿐만 아니라 내일하고요. 그리고 목금 포지션을 오늘 잘 잡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가지고 자, 오전장 분위기와 오후장에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는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게 되면 오전장하고 오후장이 좀 많이 틀린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적 테마나 아니면 장기 테마 전체적인 이 분위기는 아침 일찍 반도체 소부장으로 상위권에 몰려 있는 반면에 9시 30분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갭상승 음봉이 남으로써 변화가 완전히 돌아왔죠. 다시 말해서 지금 2주 연속으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동일하게 잡혔던 섹터입니다. 변압기, 유리기판, 데이터센터, 또다시 구리까지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은 글로벌 AI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모멘텀 플레이가 조금 더 강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태양광과 풍력은 이번 이 그 샘 알트먼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소식과 동일하게 국내의 여소야대 다시 말해서 이제 여당과 야당의 분위기가 바뀌짐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쪽의 분위기가 흘러간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피부 미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에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휴장이 많은 휴일이 좀 많은 시기입니다. 자, 연차만 잘 쓰게 되면 거의 8일, 9일, 10일까지도 나올 수 있는 휴가 일다 보니까 피부 미용 쪽에 오늘 이 5월장에 앞들어 가지고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기 테마를 보시게 되면 자, 컴트로닉스 같은 경우 삼성 전기와 함께 유리기판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고 특히나 그에 관련돼 있는 YC캠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이 오늘 같은 모멘텀을 안고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데이터 센터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압기에 관련돼 있는 전기 전선 쪽에 같이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아직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 아직까지 이제 전쟁 중인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탄력 있는 종목군에서의 이 물량이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5월 달에 꼭 여러분들이 좀 그 유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는 자율주행 쪽입니다. 자, 얼마 전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돼 있어가지고 자 어제는 주말 동안 뉴스가 나왔었죠. 중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의 이 상황에 대해 지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중국 다시 말해서 이 그 중국에서의 이 FSD의 상용화에 키트를 마련하고 있는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젠 좀 주심이 5월 달에는 모멘텀 플레이가 자율주행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추세는 아직 깔끔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지켜봐야 되고요. 초전도체, 오늘 초전도체는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초전도체 예전에 관련돼 있는 LS 에코 에너지가 오늘 급등이 나아가 초전도체 쪽에 카테고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변압기, 전선 전기 쪽에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 있는 원자재 구리를 좀 보시면 되고 특히나 원전, 이번 달 원전의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죠. UAE의 방문을 통해가지고 이번 달에 이 방산 쪽하고 원전 쪽에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틱톡샵, 자, 얼마 전부터 이 상위권에 자주 올라오는 쪽인데요. 테무와 알리의 우리나라에는 이 테무와 알리 쪽은 사실은 테마에 관련 주가 없었는데 특히나 틱톡샵이 우리나라에 관련 주로 묶여가지고 테마로 움직이는 만큼 자 지금 테무와 알리 그리고 틱톡샵에 묶어서 여러 모멘텀이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모멘텀 플레이 다시 말해서 시장의 이슈 플레이에 있어가지고는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원전과 틱톡샵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이는 유리 기판까지 5월 달에는 밸류 관점보다도 단기성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벌써부터 우상향의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오늘 오전장 출발과 동시에 반도체는 갭상승 음봉 반대로 이 섹터의 이슈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플레이의 관련주들이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는 것을 눈여겨 보시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변동성의 파고를 잘 넘을 수 있는 종목의 옥석가리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그 정 대표님께서 4월 12일 관심주로 말씀해 주신 LS 에코에너지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40% 이상의 수익률을 낸 거고요. 18일 날 말씀해 주신 YC의 경우에도 지금 50% 이상 장주 수익률을 내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호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자, 요 상승률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힘이 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기 위해서 오늘 분석도 철저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주식의 매매 기법 원칙을 조금 변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PBR과 고퍼의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이 우리 증권사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TV에서 여러 말할 때는요. 저파를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밸류가 좋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고퍼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말을 할 때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더 고퍼가 더 잘 갑니다. 무슨 말이냐. 고퍼는 많이 사서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우상향의 트렌드, 주도주들이 고퍼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퍼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저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지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현재 주도주를 여러분들 공략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매매의 기준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이 많이 좀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급 포착,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오늘 이번 주의 흐름을 빨리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HL 만도, 필옵틱스, 두산 POCL 자, 뿐만 아니라 EM플러스, 광무, ENNC, JNTC, 그리고 JNS 에코, 동원아나테, 첨단, 효성 첨단 소재가 잡힙니다. 자,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산 POCL과 효성 첨단 소재가 무려 3년의 하락을 딛고 정별 초입의 초석을 만들 수 있는 변곡점 자리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수소 관련 주들이 밑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자, 차트 포착에서 보시게 되면 역시 LS 에코 에너지 이 변압기 전선 전기 쪽에 포함된 종목에 마지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작년에는 포스코의 그룹주들이 시장에서 핫한 기업이라면 올해는 LS가 역시 올해는 빛을 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LS 에코 에너지가 있고요. 특히나 두산 POCL 이쪽에도 잡히고 있고 HB 테크놀로지, 아비코 전자, 그리고 필옵틱스, 솔브랜 홀딩스가 이제는 다시 이 차트를 좀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S 보시다시피 LS,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변압기 전선의 가온 전선뿐만 아니라 SLS 그룹주들이 지금 많이 잡히는 걸 보게 되면 역시나 올해는 변압기 전선 구리 쪽에 역시 이제 이 상승률을 통해 가지고 LS 전체적인 그룹주가 장부가액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잡힐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나 더 이야기 드리자면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화학주가 잡히고 있습니다. 화학, LG 화학뿐만 아니라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화학주 지금까지 거의 이 단순 차트만 보시더라도 거의 한 15개월에서 16개월 동안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잡히는 걸 보게 되면 이제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력, 다시 말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 하방에서 누웠던 종목들이 천천히 가격 메리트, 이제 숨바뀜이 나오는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으로 잡힌 종목 안에서 오늘 오후장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이 스윙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제가 자리에 가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메모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이 그 LS 에코 에너지의 이 상한가를 이어가지고 이번 주에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조금 전 이 수급 포착, 차트 포착,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CD 매수를 통해 가지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첫 번째 종목입니다. HL 만도입니다. 자, 만도는 말 그대로 만두입니다. 만도. 이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자, 올해 드디어 오늘 장대 양봉을 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올해 수주 목표 40% 이상 이미 달성하면서 하였고 연간 수주 목표액의 목표 금액이 벌써 초과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수주 잔고가 가파르게 늘었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고는 되었으나 사실상 좀 이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제는 그에 관련돼 있는 수주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자율주행의 진심인 회사가 사실 만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만도가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우하향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었냐라고 보게 되면 사실상 박스권에서 우상향이 반등이 보일 수 있었던 작년에 다시 한 번 더 우하향이 내려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2023년도에 사실상 적자를 보게 되었었죠. 자, 적자를 보게 되었고 그 적자는 대부분이 시설 성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앞으로의 이 비즈니스에 있어 가지고 자, 이 경비를 많이 떨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과거의 부진을 뜯고 이제는 상승 모멘텀이 즐비하고 이제는 꼭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정보 첫 번째 만두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자, 컨센서스가 예, 적자를 뜯고 흑자의 이 기틀을 마련하는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자, 756억이고요. 올해 2024년 네, 이 컨센은 3,400억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사실상 하방보다도 우상향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변곡점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내일 음봉 공략 이번 주 다음 주까지 5일선에서 눌림목 자리가 잡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보자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조금 전부터 제가 LS 계속 말씀드렸죠. 자, LS 막내 소식 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막내입니다. 자, LS 그룹에서 유일하게 올라가지 않은 그룹주 중에서 종목인데요. 상장한 지는 지금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상장 초기만 해도 사실 머트리얼즈들의 이 행렬이 보통 심상치가 않았는데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정배열 초입에 이 6%짜리 양봉을 내면서 정배열 초입에 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는요. 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울트라 컴팩시티 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 우리 국내 최초의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을 개발 완료를 했고요. 다시 말해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은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력을 안정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주로 풍력과 태양광 등에 사용되는 신재생 에너지에 증가함으로써 꼭 필요한 이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LS 머트리얼즈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 매수가 들어오는 현재 자리에 정배열 초입의 상승 초입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그리고 내일 음봉까지 5일선 부딪히는 자리까지 두 번에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이오인데요. 대대 이제 국채금리가 좀 꺾이기 시작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알테오젠이라든지 여러 바이오 업종에서 수급이 의미 있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큐리오스 바이오 이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주일 전에 상한가가 나고 드디어 오늘 이 저번 주에 바이오가 흐름이 좀 안 좋았을 때 지지 캔들뿐만 아니라 오늘 자, 외국인 기관 쌍끈 외수로 개파라기 양봉의 5일선 돌파형 캔들로 통해 가지고 배열을 다시 만들어 놓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하다는 뜻입니다. 네. 자, 분석을 좀 잠시 해드리면요.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장비의 소모품 판매 업체입니다. 자, 세계 최초 제로죠. 세계 최초 비원심 분리 기반의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다음 달입니다. 자, 2024년 5월 초 신제품 자, 플루토 LT의 비너스 HT입니다. 공개하고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포 분석 표준화에 의한 컨소시엄 내 유일한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회사다 보니까 향후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자, 글로벌 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세계 최초 재료가 있는 반면에 시가총액은 4,900억입니다. 자, 아직까지 좀 싸다는 생각이 좀 들고 현재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번 주 모멘텀 플레이 바이오 업종 중에서 사실상 좀 없던 가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자, 오늘 오후뿐만 아니라 이번 주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5일선 안착하는 자리에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게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드립니다. 네, 세 종목 이렇게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점입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너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자, 이데일리 온 네,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사실상 아침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도 정말 까딱하면 정말 실수할 뻔했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갭 상승의 음봉에 이 관련 이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이 대부분이 아침 일찍 상승 출발하였으나 사실상 갭 상승 음봉을 맞고 반대로 우리가 이번 주는 좀 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변압기 전선 전기 업종이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일주일 가까이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자 캠토닉스의 갭 상승이 낮는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쉬고 있었는데 자 9시 40분 50분에 치고 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빨리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특히 LS 그룹을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된다고 장중에 좀 이야기 드렸는데 좋은 성과가 있어가지고 참만 다행이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시간은 몇 시냐? 9시부터 9시 30분이 우리나라 시장의 거의 60,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9시 다시 장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읽어드리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매일 8시 30분 이데일리 온 네, 이데일리 스피인을 검색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매일매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